형씨 아줌마예요. 오늘은 제가 코비드 백신 맞으러 가는 아침입니다. 좀 긴장되고 주변에서 반은 견딜만하다, 반은 너무 아팠다라는 사람이 반반이기 때문에 저도 살짝 맞고 나서 아플 것 같은 생각에 좀 긴장이 되는데 하여튼 뭐안 맞을 수 없는 거니까 빨리 맞고 또 2차 맞고 면역이 생기면은 한국 가서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즐겁게 맛보려고요. 뭐 준비는 특별히 한거 없고요. 저는 아침 9시에 예약이 돼 있어서 좀 누가 밥을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한 7시 반 정도에 먹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시간에 주사를 맞으려고요. 그리고 그 반팔을 입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반팔을 딱 입고 가려고요. 긴팔 입으면은 아무래도 좀 맞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 팔뚝에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반팔 입으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반팔을 입고 그리고 가고 갔다 와서 너무 몸살이나 독감처럼 아픈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밥하기가 좀 그럴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찌개하고 밥은 이따만큼 해놓고 갔다 와서 아프면 이제 그걸로 애들 밥 주고 그러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. 맞고 나서 어떤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따 봬요. 이제 출발했습니다. 백신을 맞으러. 저기 보이는 데가 카운슬인데 저기서 맞을 거예요. 지금 백신을 맞고 집으로 막 돌아왔고요. 저는 왼쪽 어깨 쪽에 팔뚝 위에 맞았는데 약간 묵직한 거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.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 맞고 나서 이렇게 이걸 받아왔는데 이거는 다음 2차 접종 예약 카드인데 저는 28일, 6월 28일 날 잡혔고요. 이러면은 한 6주 텀 두고 맞는 거거든요.
6주 후에 다시 2차를 맞고, 그리고 뭐 안내서 같은 거, 요거는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정보, 혈전 정보 그런 거를 준 거고,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지 뭐 그런 정보 같은 거 있는 팜플렛 받아왔고,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. 뭐 다음에 이제 6월에 2차 백신 맞는 걸로. 아직은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기분이 약간 처지는 것 같고 팔이 좀 묵직하고 그런 증상만 지금 있어요. 하여튼 업데이트는 백신 맞고 특별한 증상이 있으면 업데이트는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